롤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정말 많은 존재들의 운명을 크게 뒤틀어버립니다. 정체불명의 힘을 자신들을 구원할 힘이라 여긴 이들의 국가는 하루아침에 형체도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소멸되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려 했던 작은 소망은 검은 재앙이 되어 세상을 죽음으로 뒤덮었으며, 가족 같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한 소녀의 행동은 한때 우애 깊은 자매의 운명을 갈라놓고 말았죠. 과거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는 사이였지만 비가 내리던 날 일어난 끔찍한 폭발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두 소녀의 운명은 점점 격정으로 치솟는 자온과 필토버의 운명과 함께 또 다른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으니, 바로 필토버의 집행자 바이와 난폭한 말괄량이 징크스입니다. 바이와 징크스 둘 중에 더 강한 챔피언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와 파우더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지하도시 자원에서 어려운 생활을 보냈지만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우애 깊은 자매였습니다. 파우더는 든든한 언니 바이를 동경하며 도움을 주고 싶어 했고, 바이도 파우더의 행동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도 이해해 주었는데,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파우더의 행동이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전까지는 말이죠. 폭발로 부서진 건물의 잔해가 토해내는 검붉은 화염을 뒤로하고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죽음에 이성을 잃은 바이는 파우더에게 소리쳤습니다. 넌 징크스밖에 안 되니까 알아듣겠어? 그날로 바이와 징크스의 운명은 필토버와 자운의 대지보다 엇갈리고 말았죠. 그리고 수년 후 필토버와 자운에는 징크스라는 범죄자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장난은 필토버 곳곳을 파괴하고 치안을 어지럽혔으며, 이제는 필토버의 집행관이 된 바이는 징크스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로서 징크스의 악행을 막기 위해 그녀와 싸워 나가기로 결심하죠. 근데 징크스가 바이 이길 수 있긴 함? 맞아, 그냥 주먹 한 방이면 끝나는 거 아님? 네, 단순히 외형 만 보고 판단한다면 말입니다. 징크스는 신지대의 약물로 강한 신체 능력을 얻은 강화 인간입니다. 깡마른 체형에 비해 중화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과 눈의 색깔로 출시 초기부터 강화 인간에 대한 가설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애니메이션 아케인에서 강화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죠. 물론 아무리 징크스가 강화 인간이라 하더라도 원래부터 강한 신체 능력에 마법공학 건틀릿이 더해져 쉬머 약물의 전투 슈트까지 입은 실코의 전투 요원을 말 그대로 압살해버린 바이의 상대는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징크스는 강화 인간이 되기 전에도 필토버에서 깽판을 쳐대고 나름 괜찮은 실력을 가진 에코와의 맞짱에서도 유의미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으며, 강화 인간이 된 이후에는 탈인간급 스피드까지 얻게 되었다 보니 신체 스펙과 순수 전투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바이가 세지 않음? 맞아, 아케인에서 새빛과 발라버리는 것도 모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비록 방심한 틈을 타 칼빵을 맞긴 했지만, 바이가 아케인 내에서도 상당한 실력자인 새빛카를 기습해 전투 불능 직전까지 몰아붙인 부분은 높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당시 바이는 마법공학 건틀렛까지 끼지 않았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바이의 전투력을 함부로 낮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새빛카와의 전투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바이가 새빛카를 기습한 부분은 일방적인 전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당시 세비카는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기습당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고, 바이의 전투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맨정신의 바이의 실력까지 알고 있는 후반부에는 마법공학 건틀릿을 낀 바이가 사투 끝에 겨우 이겼을 정도였죠. 물론 그래도 오른팔이 고장난 상태의 세비카를 기습한 징크스보다는 정면 승부로 세비카를 이긴 바이가 순수 전투력 면에서 앞서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전투에서 벤더 아저씨 등판 안 했으면 졌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무력과 노련함을 보여준 세비카를 징크스가 손쉽게 제압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이며, 심지어 이때 징크스는 아직 강화 인간이 되기도 전이었다 보니 풀템 끼고도 세비카 겨우겨우 때려잡은 바이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노도핑 딸깍으로 세비카 제압한 징크스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징크스가 센 거 아님? 아니지, 그때 바이는 건틀릿 뉴비에서 그런 거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케인 당시 바이는 마법공학 건틀렛을 착용했지만 아직 사용 방법과 이를 활용한 전투에 익숙하지 않아 건틀렛의 숙련도가 올라간 아케인 2 혹은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 예전에는 고전했던 세비카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과거 시점인 아케인만으로 전투 결과를 확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도 이 둘의 전투 구도를 상상한다면 바이보다는
하지만 징크스에게 유리한 구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원거리 vs 근거리 전투 스타일 간의 근본적인 상성은 부스터로 거리를 단번에 좁힐 수 있는 마법 공학 건틀렛의 능력으로 상쇄 가능해 바이가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따로 존재합니다. 징크스의 전투력의 핵심은 강화 수술로 얻은 스피드도 어릴 적부터 타고난 미친 사격 실력도 아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함정 설계 능력이기 때문이죠. 아케인만 봐도 징크스는 바이가 애를 먹은 세비카를 시작으로 세비카를 미끼로 던진 뒤 전투로 지친 바이, 삼엄한 경비가 예상되는 저택에서 샤워 중인 케이틀린, 술에 취했음에도 자원의 보스 실코까지 납치하는 단순 맞대결이었던 에코와의 전투를 제외하면 자신이 설계한 계획에서 실패를 보인 적이 없으며 현재 시점에도 징크스는 그만큼 깽판을 쳐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징크스가 설계한 전투 구도에서 바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케인2가 나와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뒤집을 만한 바이의 활약이 나올 수도 있고 바이가 제압한 징크스를 정 때문에 놓아주는 일도 가능하지만 현재 시점의 스토리, 각 챔피언들의 인게임 스킬을 보면 과연 바이에게 이걸 뒤집을 만한 요소가 나올 수 있나 싶죠. 물론 여기서 약간 편파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면 아케인 징크스가 더 이쁘긴... 이제 한번 맞아볼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싸워봐야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지. 폭력을 싫어한다고 말들은 참 잘하지.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서 말이야. 몇 번을 쓰러져도 상관없어.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인생이 널 한 방 먹이면 그대로 갚아주라고. 밑바닥부터 올라온 나 같은 놈들 사람들은 싫어하더군. 사람을 해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걸 하고 받는 돈이 좋은 거지. 정직하게 살아봐야 결국 거짓골이라고. 처음 투기장에서 싸운 날이 기억나는군. 다들 날 한인반숙 꼬마 세트라고 불렀지. 이젠 반인 반수 우두머리 세트다. 이 구역의 우두머리 나다. 하나같이 날 이길 거라는 착각에 빠져있다니. 한 현자가 이런 말을 했지. 다들 계획은 있지. 바닥에 처박히기 전까진 말이야. 알테면 해봐. 녹서스 명심해라. 각자 선은 안 넘는 거다. 제대로 불러줘. 난 드레이븐이라기.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움직일 거면 이 정도는 돼야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잘 보고 배워. 이 꽉다구라. 고통을 맛보여주지. 제대로 날려주지. 대파대를 압력 탄타. 도끼가 나가신다. 이걸로 끝이다.